하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8절과 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누구냐? 시작. 모세가 가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겠어.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인데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몸과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로 드립니다. 아멘.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에 관했다면 오늘 물질에 드린 예배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로 나누면 창세기 1장과 그 다음에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을 나눴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땅이 공하고 혼돌하며 흑암에 기쁨이 있다. 하나님이 가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며 빛이 있어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다고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사람을 창조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것이 요한계시록까지 설명했다. 창조의 목적 살았나 안 살았나? 창조의 목적은 살았나 안 살았나? 창조의 목적 살면 이 땅에 복을 받고 창조의 목적 살면 이 땅에 복을 받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면 들어가고 창조의 목적 살아서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장에 들어갔다. 그럼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 창조의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모세 오경에 있는 바로 출애굽 사상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주의 종들에게 가르치고 주의 종들은 철저하게 성도에게 가르쳐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살았어. 이 땅에는 바로 10편 23편 그리고 저 땅까지 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가 나를 푸른 정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주의 지팡이 막다게 나를 안위하시다. 원수의 목자의 상을 비옵시다.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라시다. 내 자의 넘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갈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축복과 여호와의 집에 가는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아멘. 창조의 목들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에 딱 비춰보게 되면 아,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축복을 받았고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저주를 받았다는 것 아, 이 사람은 천국 갔겠나 지옥 갔겠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잘 지그러겠는데 바로 창조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주님을 잘 섬길 것이다. 아멘. 그래서 목사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 나에게 맡긴 성도를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면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는 것. 주의 종은 성도를 많이 부르게 하는 것이 성도, 그 주의 종이 아니라는 것. 내게 맡긴 사람이 한 사람이든 10만 명이든 20만 명이든 간에 그 사람을 주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아멘.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해서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 이것이 내가 너를 자 주의 종은 내게 맡긴 사람을 주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다. 그러면 섬긴다는 말은 어디서 났느냐? 바로 8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라 그들이 나를 즉 하나님께서 이름과 나를 세상에서 구속하신 목적이 주님을 잘 섬길 것이다. 아멘. 바로 창조의 목적이죠. 반드시 내게 맡긴 성도를 주님을 잘 섬기는 게 즉 창조의 목적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이다. 목사님 그건 구약 아닙니까? 그러면 신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목사의 사명이죠.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 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복음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하여 주의 종을 삼았다. 아멘. 5절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를 믿고 또 예수가 말하는 이렇게 이렇게 천국가는 그 마음을 순종케 즉 복음에 순종케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구약은 내게 맡긴 성도를 주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고 신약은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인데 이 복음은 바로 구절에 로마서 1장 9절에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내 신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즉 복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목사의 사명이나 신약의 목사의 사명은 동일하다. 아멘. 섬긴다. 자, 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아바드란 말을 썼다. 아바드 원으로. 아바드는 종이 주인에게 드린다. 그래서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러 간다. 그 다음에 워십 경배 즉 드린다.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예배 드린다. 아멘. 희생을 드린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 사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숨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것이다. 주님을 섬길 것이다. 말은 동일한 말이다. 아멘. 자, 7장 16절에 출애굽기 시작. 그에게 이르기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의 나를 함께 보내 내 백성을 보내 그들이 강해서 나를 자 섬길 것이란 말을 기록했죠. 자 5장 1절입니다. 동일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한 목적이 구원한 목적이 절기를 지킬 것이다 희생을 드릴 것이다 절기를 지킨다 말과 희생을 드린다 말은 동일하다. 아멘. 왜? 절기 날에 희생을 드리기 때문에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내 백성을 그들이 강대해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3절입니다. 그들이 갈 때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신 적 우리가 살 길 중 강대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하오니 아멘. 그리고 딱 3장입니다. 18절입니다. 출애굽기 섬긴다는 말과 희생을 드리는 말은 같이 썼다 하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이 절기를 지킬 것이다 어떤 때는 희생을 드릴 것이다 어떨 때는 섬길 것이다 이 말은 동일한 말이다. 아멘. 3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자 섬긴다는 말 대신에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주님께 희생을 드린다. 어느 날에? 절기 날에. 절기는 안식일이다. 희생을 드린다는 것은 안식일 안에 예배 드린다. 아멘. 그럼 무엇으로 드려야 되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의 몸과 즉 남녀노소와 즉 우약 물질로 드린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있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게 있다. 아멘.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드리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들 내게 드릴 영적 예배냐?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고 온전한 뜻 즉 우리의 몸을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 드리면 그 예배가 받아주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을 행하면 그 예배가 받아주지 않는다. 아멘. 받아주는 사람은 생수가 넘치는 축복을 받지만은. 받아주지 않는 사람은 시기와 다툼과 분냄과 원망과 너를 저주하는 그런 너를 죽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 그리고 예배가 연락된 사람은 예수 한 몸으로 만족할 수 있는 생수를 공급받지만 내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사람은 예수 한 몸으로 만족이 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자꾸 세상 것을 요구하게 돼 있다. 이 말씀은 끝이 없지만 자 오늘은
물질에 관하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가 있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데 주일날 우리 몸도 오고 물질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일 동안 삶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주일날 물질을 가지게 된다. 아멘. 그런데 우선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이란 사람과 아벨이란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예배라는 사건이 나와. 거기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예배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재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셨으나 자 아벨인과 그 재물은 연락했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자 남녀노소와 우양이는 즉 가인과 아벨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다. 그리고 가인의 재물 아벨의 재물 여러분과 내가 그건 하나님의 물질 맞죠? 어때요? 두 개 다 받아준다고 생각합니까? 두 개 다 안 받아줬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목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여름이 제사드리는 그 제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는 재물인가 받지 않는 재물인가 반드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지만 제사장과 같이 됩니다. 즉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면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믿음의 도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드린 예배가 연락될 것인가 연락되지 않을까 그걸 반드시 분별하는 것이 또한 제사장의 역할이다. 아멘. 그런데 우린 지금까지 필요시 없으면 제3이 없다는 그 말고 필요가 없는 제사가 다 연락된 적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3이 없다 했지.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가 연락된다 소리 아니, 연락 안 된 소리 아니. 제3이 없다. 죄를 용서함이 없다. 그 말이지. 제사를 안 받아도 그 말 아니지 않소. 이사야 1장에 피를 가져도 이사야 66장에 피를 가져도 그 피를 받지 않는다. 아멘. 의인의 제사는 받아줘도 악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다. 아멘. 자, 그러면 지금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지금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자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않았답니다. 가인은 삶도 악하게 살았고 그 예물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물이 있고 아벨은 삶도 선하게 살았고 예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정말로 설교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나네. 하나님 그 뭐에 관하여 아벨도 예물 드렸어. 가인도 예물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물은 안 받아줬어. 아벨의 예물은 받아줬다. 그 받아주고 안 받아 차이는 바로 믿음의 차이다. 아멘. 그 믿음은 바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아멘. 정말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이 나의 본향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린다. 아멘. 깨끗한 것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히브리 11장의 이 믿음은 히브리 10장에서 노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그 믿음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그리고 히브리 11장에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낼 때 정것 병든 것을 내지 않고 째짜게 내지 않고 깨끗한 걸 드리고 하면 풍족에 드리고 하면 말씀대로 드리고 하면 자원에서 드리고 하면 선에서 드리고 하면 어려울 때마다 내게 되어 있다. 아멘. 지금 그 말입니다. 히브리 10장 3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자,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은 바로 어떤 믿음이냐? 바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천국 들어가는 믿음이다. 아멘. 그러면서나 히브리 11장에
창세기에서부터 신약 앞에 모든 사람들까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을 기록해놨다. 아멘.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 아멘. 이러한 환경 속에도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환경 속에도 이렇게 예물 드리고 이렇게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킨다. 이길 수 있다 기록했다. 아멘. 그 중에 바로 아벨이라는 사람, 가인의 사람입니다. 다시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 자, 가인도 예물을 드렸고 아벨도 예물을 드렸죠. 그런데 가인의 예배를 왜 안 받아줬을까? 아벨의 예배는 왜 받아줬을까? 똑같이 드리는데. 그러면 영혼군의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를 어떻게 주님 해석할 것입니까? 여러분 나한테 묻는다면 이것이 그대로 설명한 것이 창세기 4장의 3절에 보게 되면 그 답이 반 정도 나온다. 아멘. 다시 창세기 4장에 세월이 지나니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에 그림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열납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우리가 상세히 즉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답이 나옵니다. 하나는 첫 것이 들어갔고 하나는 첫 것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첫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바로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 맞죠? 왕으로부터 저 밑에 있는 사람까지 장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동물의 장자를 다 죽입니다. 이것이 다 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다 하나님께 속했고 하며 즉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뒤에는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주의 종으로 삼았지만 요새는 장자를 바칠 필요 없고 레위 지파 그 사건 이후부터는 장자를 바칠 필요 없습니다. 장자를 대신했으니까. 그러니까 장자는 다 죽이기 때문에 모든 동물의 첫 것은 다 죽이기 때문에 첫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다시 4장 3절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땅의 소산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입니다. 하나는 양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소산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양을 치기 때문에 땅의 소산보다 양을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딱 다른 것이 첫 것이냐 보통 것이냐 달라집니다. 자, 첫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잠깐 출애굽에서 설명했죠. 하나님이 장자를 다 죽이면 되겠어. 첫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런데 민수기 보십시오. 18장 12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첫 소산은 곧 제일 좋은 것. 자, 첫 소산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것.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제일 좋은 것을 드려야지. 어때요? 쓰다 남은 것들이요 제일 좋은 것들이요. 한 감사한 것을 드려도 귀한 것들이요 아니면 나쁜 것들이요 그 말입니다. 다시 18절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사람의 처음 난 것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부정한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대속할 것이며. 아멘. 모든 장자를 다 죽인 대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 그 첫 것은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것이다. 아멘.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을 그냥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은 좋은 것을 드렸다. 아멘. 그래서 귀한 것을 드리고 귀한 것이 드리지 않는 차이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도 귀한 것 드려요? 아니면 나쁜 것 드려요? 이것을
제사법에서 가장 잘 설명한 레위기에서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열납되는 제사와 열납되지 않는 제사를 구별하고 있다. 아멘. 레위기입니다. 22장입니다. 19절입니다. 뭐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숫것으로 흠 없는 것으로 흠 없는 것으로 21절 20절 시작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열납되지 못할 것입니다. 흠 있는 것은 절대 열납되지 흠 없는 것은 열납되지만 흠 있는 것은 열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동물로 갖고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제사장이 그걸 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그 동물에 흠이 있나 흠이 없나를 분별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종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그 제사장은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예배와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분별해 줘야 된다.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한 번도 주님이 안 받을 거라 생각해 봐서 작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겠어. 나는 분명히 심었는데 왜 내게 하나님 복을 안 줄까? 나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의심이 됐어요. 알고 본 게 작게 심으면 작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 말은 하나님이 받아주는 예물 중에 작게 심은 작게 받고 많이 심은 많이 받지.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도리어 여러분에게 저주 준다는 사실 잘 기억하십시오. 21절 계속해서 무릇, 시작 무릇 서원한 것을 갚으려거든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열납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여러분이 서원했으면 서원한 것을 해로지 드려 그게 떼면 안 돼 빼면 안 돼 만약에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주의 종에 와서 물어봐야 돼. 드릴 수 있다고 하면 드려. 해로울 때 드려. 이것이 성경이다. 서운하는 예물에 대해서도 여러분 증거한 것 드리면 안 돼. 빼면 안 돼. 찢으면 안 돼. 이게 성경이다. 그게 서운하는 헌금도 성경에 자원하는 헌금도 같이 기록돼. 자원하는 헌금도 드려야 돼. 그것이 말라게 보게 되면 온전한 십일조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서운한 것이나 자원한 것이나 여러분 드려야 된다. 그래서 말 조심하는 것이 좋다. 그래. 해로울지라도 드려야겠다. 입다가 전쟁에 이기게 하면 첫 번째 노는 사람을 산채로 번제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딸이 나왔습니다. 딸을 결국 번제 드리는 사건이 있지요. 입다. 22절 시작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 위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아멘 25절 시작 너희는 외방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식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열납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29절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열납되도록 드릴지며. 아멘. 31절 32절 시작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너희가 하나님께 더러운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름을 더럽혀서 하나님을. 말라기 1장입니다. 6절에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 제사장들조차도 더러운 예물 드렸어. 제사장들조차도 더러운 예물 드렸어. 그 정도로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다. 주의 종들조차도 제사장이 그 예배가 열납되는가 열납되지 않은가 성도들의 예물을 갖고 분별해야 될 주의 종들조차도 제사장들조차도 지금 더러운 예물 드린다고 말라기에게 기록해야 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좋은 그 상제를 공경, 자식은 그 부모를 공경할지니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찐데 나를 공경하며 어디냐 하나.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했다. 하나님 멸시하지 아니했다고 그들은 큰 소리 치고 있다. 뭐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하나님 주님을 멸시하였다 합니까? 정말로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까? 자,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네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좋은 그 주인을 공경할지인데 내가 아비 있을 때 나를 공경하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 때 나를 두루하며 어디 있냐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즉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을 드는 것 드리면 하나님을 이름을 욕되게 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멸시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될 사람이 여러분 잘못된 예배를 드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즉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다. 다시 1장 6절부터 천천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자, 아까 레위기에서 정것 병든 건 안 받아준다 했죠. 그런데 지금 주의 종들조차도 예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서도 정것 병든 거 드린다 그 말이죠. 떡을 드려도 더러운 떡을 드린다 이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데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모르고 있고 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안 줍니까? 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도로 따지고 있다는